네, 코롱 인더 주목하고 계셨는데 오늘 그 섬유화학 쪽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또 상승을 켜고 있네요. 네. 네, 코롱 인더 특히나 3분기 실적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오늘장 주가도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. 특히나 이제 타이트한 수급 개선 수급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타이어 코드라고 하는데요. 이 타이어 코드의 판가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고요. 특히 수출 가격의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 에서 35%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. 그렇다면 이 수치가 바로 과거 호황기와 유사한 수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 자회사인 코오록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전망 수요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판가 인상을 해서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또한 나오고 있고요. 전반적으로 업황 회복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, 소재, 임박 소식에도 호조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지금 전반적인 면을 봤을 때는 그래도 사업성 그리고 업황이라든지 대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.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장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. 특히나 이제 3분기 이제 증설에 대해서도 구체화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의 어떤 수주 물량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한 증설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반기에 따른 추가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특히나 오늘장 많이 주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뭐 수소차 관련해서도 연료전지 부품, 뭐 충전재 등등, 충전소 등등 해서 전반적인 관련 산업들, 종목들도 다 지금 상승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러면 코롱 인더, 이거 매수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네, 일단 전체적으로 이 타이트한 수급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수익성 개선 기대감은 충분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. 특히나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수소 관련한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요. 추가적으로 패션 부분의 경우가 요즘 골프를 이제 치는 또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. 네. 이 골프류 중심으로 판매가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화학 부분에서는 뭐 에폭시라든지 페놀 수지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가 하락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사업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. 또 최근에는 이제 수급 흐름 자체를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코오롱 인더의 일봉 흐름 보시면은 완만하게 반등 U자형 반등 패턴을 좀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. 바로 오늘장 121선을 좀 돌파하면서 전고점까지도 조금 돌파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21선 부근에서 어느 정도 안착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바로 이 21선에서 안착하면서 올해 추세적으로 우상 흐름을 지속하게 된다면은 전고점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21선 위에서 어떻게 방향이 움직여지는지에 따라서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월봉 흐름 봤을 때는 그래도 5월선은 꾸준히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흐름을 좀 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좀 추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바로 동 종목의 경우는 앞으로 추세 흐름을 꾸준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